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이번 영상도 저번에 RTX 3080 Founders Edition 리뷰에 이어서 이번 RTX 3080과 3090 같은 경우는 쿨링 방식이 이전 세대들하고는 다르게 좀 특이하게 바뀌었죠. 근데 그 바뀐 쿨링 방식으로 엔비디아에서는 2000번대 Founders Edition에 비해서 쿨링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홍보는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그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이 그래픽카드 쿨링 영상만 보셔도 알겠지만 후면팬 같은 경우는 블로우 방식으로 케이스 안으로 바람을 내보내지 않고 바로 뒤쪽으로 바람을 내보내지만 상단에 달린 팬 같은 경우는 바람을 빨아서 데펴진 뜨거운 공기를 케이스 상단으로 내보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 상단 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 부품은 CPU, 램, 전원부 그리고 보드 설계에 따라서 M.2 SSD 같은 경우도 상단 쪽에 달려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 3080, 3090 Founders Edition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그래픽카드 온도는 낮아질 수 있어도 나머지 부품들의 온도를 너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짤방들도 여러 가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RTX 3080 Founders Edition하고 잘 나왔다고 정평이 나있는 RTX 3080 TUF를 이용해서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좀 유의해야 하실 거는 터프 같은 경우도 여기 기판이 길이가 이 정도까지밖에 없어서 이 상단 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가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막혀져 있는 비레퍼드라고는 동등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파운더스 에디션처럼 왕창 뚫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테스트 같은 경우는 공랭하고 순행하고 두 개의 시스템을 나눠서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스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고요. 테스트 결과는 공랭, 순행 두 개를 나눠서 사용을 했습니다. 공랭 같은 경우는 상단에 팬을 장착하지 않고 후면 팬만 이용해서 배기 시스템을 구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쿨링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순행 시스템은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단 순행을 이용해서 CPU가 시스템 내부의 온도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우리가 게임을 어느 정도 하는 걸 가정을 해서 3D마크 타임스파이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QHD 고주사율로 어느 정도 15분에서 16분 정도 게임하는 거랑 비슷한 환경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래도 비레퍼런스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3D마크 비교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터프가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부스트 클럭도 1710MHz로 동일하고 전력 제한도 320W로 동일하기 때문에 터프의 쿨링이 조금 더 좋아서 부스트 클럭이 잘 유지됐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조금 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크게 의미 없는 수준의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터프의 전력 제한을 해제를 시켰을 때 한 2% 정도의 더 성능 향상이 됐었고요. 오버클럭을 진행했을 때는 한 5% 정도 더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버포텐이 너무 낮아가지고 한 40MHz 정도밖에 클럭을 더 못 넣어서 이 정도밖에 성능 향상이 안 된 거지 수율이 더 높은 제품을 구한다면 더 오버클럭을 땡길 수 있겠지만 이게 논오버클럭 제품이고 기본 부스트 클럭 자체가 1785MHz인 오버클럭이 된 제품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실제 판매가 나온 게 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오버클럭 돼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3D마크에서 오버클럭 수율하고 파운더스 에디션하고의 성능 차이 정도 보여드렸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벤치 결과를 보여드리면 먼저 공랭부터 보시면 이게 CPU 평균 온도에서는 차이가 나긴 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 근소한 수준의 차이였고요. 램 온도 부분을 보시면 파운더스 에디션이 터프의 콰이어트 모드에 비해서도 램 온도가 약 1도 정도 더 높은 편이고 퍼포먼스 모드하고 비교하면 2도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SSD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에 사용한 에이펙스 보드에 SSD 장착하는 게 램 오른쪽에다가 장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보통 사용하는 그래픽카드 아래라든지 그래픽카드 위쪽에 달려있지 않아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SD 온도는 터프 퍼포먼스 같은 경우가 확실히 SSD 쪽도 온도가 1에서 2도 정도 더 낮았고요. 터프 콰이어트하고 파운더스
에디션은 약간 비등비등하다가 그래도 가면 갈수록 파운더스 에디션 쪽이 온도가 조금 더 빨리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전원부 온도 쪽을 보시면 파운더스 에디션 쪽이 가장 온도가 낮았고요. 그 다음에 터프 퍼포먼스, 그 다음에 터프 콰이어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전원부의 급이 낮은 보드들을 사용을 했으면 조금 더 극명하게 티가 났을 텐데 에이펙스라서 전원부 온도 자체가 웬만한 수준에서는 변화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지는 차이가 보이진 않아서 이거는 그렇게 참고할 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튼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품들에 대한 온도였고요. 그래픽카드 부분의 결과를 알려드리면 온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난 이후부터는 터프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62에서 63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터프 콰이어트 모드는 67에서 68도 사이, 그리고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73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터프 퍼포먼스하고 파운더스 에디션하고의 온도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고, 터프를 콰이어트 모드로 변경을 하더라도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온도는 비교가 되지를 않죠. 그리고 뭐 온도만 봐서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 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팬 속도를 보시면 터프 콰이어트 같은 경우가 1400rpm 정도로 굉장히 RPM이 낮게 돌아갔고요. 터프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거의 2000rpm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1700rpm 수준으로 한 적당한 수준의 팬 속도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팬 속은 이렇게 나온 거고, 실제 소음 관련 부분은 이 뒤에 순행 부분 쪽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온도하고 팬 속도 관련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이 쿨링 환경에서 나온 그래픽카드의 클럭이겠죠. 이 클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만 봤을 때는 그렇게 확 안 와닿으실 테니까 제가 평균치를 알려드리면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1842MHz, 터프 콰이어트 모드에서는 1851MHz, 그리고 터프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1863MHz의 평균 클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MHz 정도 차이로 순차적으로 클럭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그렇게 엄청 유의미한 클럭 수준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오버클럭을 하거나 한다면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공랭 결과고요. 순행 결과로 넘어가시면 CPU 온도는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뭐 엄청난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고요. 램 온도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까 공랭 결과에 비해서는 조금 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바뀐 부분은 아까 공랭에서는 파운더스 에디션 쪽에 램 온도가 제일 높았었는데 순행으로 오니까 터프 콰이어트가 램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래프 자체가 조금 더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터프 콰이어트 쪽의 램 온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SD 온도 같은 경우도 파운더스 에디션에 비해서 터프 콰이어트 쪽이 더 온도가 빠르게 오르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전원부 온도 같은 경우는 아까 공랭이랑 동일하게 터프 콰이어트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터프 퍼포먼스 그리고 파운더스 에디션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행에서 그래픽카드 지표로 넘어가시면 뭐 그래픽카드 온도도 아까 전이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파운더스 에디션이 73도 근처, 터프 콰이어트가 68도 근처, 그리고 터프 퍼포먼스가 62도 근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팬 속도 부분에 아까 공랭에 비해서 터프 퍼포먼스 부분이 팬 속도가 조금 더 떨어진 걸 제외하고는 양상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팬 속도에 따른 소음 테스트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터프 콰이어트 같은 경우는 소음 수준도 제일 낮고 실제로 소음을 들었을 때도 실제 환경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래픽카드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 수준의 굉장히 낮은 소음 수준을 보여줬고요.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실제 측정되는 소음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고주파 소리하고 그 팬 자체도 약간 하이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거슬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조금 거슬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게 터프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RPM도 제일 높고 실제 측정되는 데시벨 자체도 제일 높지만 엄청나게 거슬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중저음에 약간 묵직한 그런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의 소음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운더스 에디션의 소음에 비해서는 체감되는 소음 자체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의 클럭 부분을 보여드리면 아까 공랭에 비해서는 그래도 티가 굉장히 많이 날 정도로 클럭 차이가 꽤 벌어졌어요.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평균 1831MHz가 나왔고 터프 콰이어트 모드에서는 1838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고요. 터프 퍼포먼스 모드 같은 경우는 1865MHz로 아까 공랭의 차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벤치에서는 전력 제한을 푼 상태에서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평균 클럭은 1903MHz로 퍼포먼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클럭을 보여줬고요. 실제 그래프를 봤을 때 확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애들 측정된 거에 비해서 클럭의 편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클럭이 올라간 의미보다 이 편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인게임에서 보여주는 프레임의 등락폭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전력 제한을 풀고 사용하는 쪽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좀 중요한 정보가 이 터프 전력 제한이 375W까지 해제를 할 수 있게 설정은 바꿀 수가 있는데 실제 그까지 해제를 하더라도 테스트에서는 345W에서 전력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터프 정보 아까 전에 안 알려드린 거 노노모 클럭의 제가 부스트가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동일한 1710MHz라고 했잖아요. 근데 터프의 스펙시트를 보시면 오버클럭 모드라고 해서 1740MHz라고 이 제품의 부스트 클럭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ASUS에서 제공하는 GPU Tweak2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오버클럭 모드를 적용을 하시면 전력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리고 추가로 30MHz의 클럭이 들어가서 1740MHz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정 상태에서는 스펙시트에 나와있는 부스트 클럭으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터프 논오버클럭만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버전들도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터프 오버클럭 제품의 실제 클럭은 1815MHz가 아니라 1785MHz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확실히 파운더스 에디션이 이 터프 같은 비레퍼런스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CPU나 다른 컴포넌트의 온도를 올리는 건 맞지만 그렇게 걱정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온도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운더스 에디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터프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움직여가지고 퍼포먼스하고 콰이어트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 퍼포먼스 모드 같은 경우는 성능도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고 다 좋은데 살짝 아쉬운 거는 팬 속도가 조금 너무 빠르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케이스에 집어넣고 바닥에 컴퓨터를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퍼포먼스로 놓고 사용하셔도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팬이 돌아가지만 만일에 책상 위에 올리고 쓰시는 분들이라면 퍼포먼스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 꽤나 신경 쓰일 수 있을 만한 소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콰이어트 모드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콰이어트 모드는 또 팬 속이 너무 낮게 잡혀 있어가지고 소음 자체는 정말 작은데 쿨링 부분을 조금 많이 이생을 해야 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콰이어트 모드의 팬 커브를 한 100에서 200rpm 정도 수준은 조금 더 빠르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거슬리신다면 소프트웨어로 조절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터프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은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HDMI 하나 그리고 DP 3개 해가지고 1슬롯으로 제작된 제품들이 많은데 터프 같은 경우는 HDMI 2포트 그리고 DP 3개로 해가지고 HDMI가 하나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DMI 2.1을 활용하는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물론 커스텀 순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제로 2슬롯을 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두껍게 사용을 해야 돼서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신제품이 나올 때 용산의 프리미엄, 용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높게 출시가 됐었던 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예측했던 게 그래도 95에서 100 사이겠지만 초반 프리미엄 가격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잡힐 것 같다고 예측도 했었는데 터프가 프리미엄을 그냥 싸그리 없애고 초반 가격을 쿠팡에 98만 9천 원에 판매를 했었죠. 터프 논 오버클럭 모델을. 그리고 추후에 판매되는 오버클럭 모델도 99.9만 원에 단 1만 원 차이로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터프 위에 이제 스트릭스밖에 없죠. 스트릭스가 이것보다 수율 선별을 더 빡세게 해서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 K에서 레퍼런스용 기판 블럭만 내는데 비레퍼런스용 기판 딱 하나가 스트릭스용으로만 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왜 스트릭스만 먼저 출시를 하지? 순행 커스텀 블랙 회사에서 먼저 그렇게 출시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출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RTX 3090은 스트릭스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